마하무드라법이라는 티벳의 제일신법이거든요. 그 마하무드라법을 미라레빠는 아무튼 티벳 최고의 요기입니다. 요기. 요가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에너지체 개발에 있어서 제일 탁월한 그런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고. 그냥 어떤 전해온 얘기 보면 그냥 맨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런 하여튼 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분은 그런 에너지체 성취를 이걸로 설명해요. 법공. 이 정도 해야 법공이지 하는 마음법이 공하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면 여기서 물건도 만들어 봐. 이런 식이. 바로 그 이런 지수화풍의 원소들. 그러니까 동양으로 치면 음양오행의 에너지들을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이 참나의 작용이라면 내 정신으로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가? 그것도 뭐 마음대로 다루는 게 아니죠. 공식대로, 결대로 어떤 그런 창조를 해낼 수 있는가? 그 원소들을 지배할 수 있나? 이런 겁니다. 법공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미라레빠 십만송 낮에도 읽어드린 부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목동한테 너 밤에 가가지고 너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와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마음이 없더라라는 내 마음의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니까 간밤에 너는 나라는 걸 찾았지만 못 찾았지. 이것이 바로 에고의 나 없음의 수행이다. 이게 아공을 말해요. 아공을 깨쳤다. 에고가 여기서 아공에서 아는 에고입니다. 에고가 공하더라. 너가 실체가 없었지? 너무 생생하게 나라는 존재가 확고한 것 같았는데 분석해 보니까 나를 분석해 보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 하면 없습니다. 그것들의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 너의 마음의 본래 모습은 뭐냐 하니까 공하더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공이란다. 만약 모든 존재가 텅 비어 있음, 법공을 알고 싶으면, 그러니까 아공을 체득하더라도 법공을 알고 싶으면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12년 동안 명상하렴. 본인이 12년간 산에서 배꼽에 불을 일으켜서 뜻모수행이라고 합니다. 티벳에서. 이 에너지체 수행을 이 양반이 12년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궁극의 법공을 깨쳐요. 그 얘기는 강의 나갔을 거고요, 따로. 그래서 미라레빠한테 법공수행이라는 것은 에너지체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아공에서 법공으로 나아가서 법공을 성취한 뒤에도 결국은 뭐로 갈까요? 결국 공이요. 결국 이 공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거죠. 공이라는 게. 실제로 공에서 우주가 이렇게 나왔구나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법공을 에너지체 수련을 하는 거는 내 몸이 지수화풍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우주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대우주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그 정도의 법공관.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게 여기까지 얻어도요. 이 에너지체를 청정하다고 안 해요. 지금 법공을 에너지체를 다 닦아서 아공을 얻고 한 일주보살 경지에서 아공을 얻고 이제 법공으로 나아가서 일주보살에서 깨치는 법공은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에너지체를 배양해가지고 이걸 티벳에서는 환신이라고 하죠. 의성신, 환신, 환영의 몸, 무지개 몸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공하다라고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체 개발이 다 끝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서 그걸 녹입니다. 이 지수화풍이 본래 하나구나, 공이구나, 공이 지수화풍으로 표현되는구나. 이걸 자기 내면에서 실감나게 체득해요. 바로 그게 물질과 정신이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 소식을 아는 건데요. 그런데 그 지금 이 일주보살에서 법공을 한다는 건요, 아공 깨치고 법공한다는 법공은 티벳에서 어떻게 수행하냐면 자기가 부처를 그려요, 마음으로. 실감나게.
그래서 이 내가 마음으로 그린 이 부처가 생생해, 눈을 감아도 떠도 있게 생생하게 한 다음에 이게 결국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법공을 깨쳐요. 티벳은 그런 식으로 수행합니다. 요기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지금 내 마음의 시각화를 해가지고 법공을 깨친 거고, 위라래바가 말하는 거는 시각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물현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로 만들어 놓고 공을 깨치는 거죠. 이게 참나의 작용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때 얻은 이게 한 오지보살 경지 되는데 이 오지보살이 얻은 환신을 여전히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아직 더럽다. 그럼 이 부정환신에서 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이 불을 아니불자를 빼면 청정환신이 되죠. 청정환신 되는 법은 뭘까요? 뭐가 더 있어서 부정할까요? 이 환신에 육바라밀을 아직 못 해요. 그래서 오지부터 칠지 갈 때는 오로지 육바라밀입니다. 계속 마음을 공으로 돌리되, 자, 에너지체까지 공으로 녹인 그 공만 해도 색즉시공을 깨친 공인데, 이 공이 아니라 육바라밀을 갖춘 공을 얻기 위해서 또 수행해서 칠지보살이 되면 이 부정환신 이름을 뗍니다. 청정환신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칠지부터는 청정환신입니다. 대충 수행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미라레빠가 육바라밀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분은 그런데, 아무튼 에너지체를 다 개발하고 거기서 오는 궁극의 법공을 노래한 분으로는 제일 아무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 아공 법공을 깨치는 거나 일주보살 경지에서 보세요. 결국 에너지체를 다 개발하고 다시 공으로 또 결국 그 법 또한 공이구나 하고 또 결국 법공으로 돌아가죠. 그럼 처음 법공 깨칠 때나 에너지체를 다 개발하고 다시 법공을 깨칠 때나 사실은 티벳 불교는 마하무드라 수행이라는 걸로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하러 가세요. 마하무드라를 배워요. 그럼 마하무드라는요, 또세 가지 원칙이 큰 핵심이에요. 여섯 가지 원칙 따지는데 제가 보면 세 가지. 생각하지 마라. 명상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라. 그러니까 몰라요. 눈에 뭐가 보이건 말건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모르겠다 하고 가만히 존재만 하시면 그게 참나라는 거예요. 그게 마하무드라법이에요. 그럼 이게요, 깊어짐에 따라서 단계가 나오는데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마하무드라 4단계법을 설명드리려고요. 예전에 견성 콘서트 마하무드라 강의 보면 거기 다 있어요. 있는데 미라레빠가 설명을 합니다. 그거 이네 단계를 마하무드라의 네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몰입이요. 몰입에서 이미 참나가 드러납니다. 근데 오로지 참나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참나가 드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마음의 활동에 집착함은 윤회의 원인이 되지만 마음이 이렇게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것에 집착하면 윤회의 원인이 되지만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빛이 비추면 태어나는 일 없고 그러니까 윤회를 초월하리라 요 말을 합니다. 이게 몰입이 완성된 징표라네 합니다. 1단계 몰입. 여기서 참나의 빛이 나타납니다. 마하무드라를 하고 있을 때 모르겠다 하고 존재만 할때 명상도 하지 말라는 건 어떤 특정 대상을 마음에 시각화라든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하무드라는 시각화하는 법을 더 녹이는 법입니다. 이거는 시각화라는 건 대상을 향한 몰입이죠. 대상을 향한 몰입에서 깨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거를 이제 참나로 되돌리고 공으로 되돌릴 때 마하무드라를 닫거든요.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티벳이 최상승선. 대상에 대한 몰입법이 아니라 곧장 참나로 들어가는 법이니까 몰입은요, 곧장 참나로 들어가는데 아직 방해 요소가 있는 상태거나 아무튼 참나는 만난 상태. 두 번째, 몰입, 그 다음에 한문으로는 제가 안 쓸게요. 이희라고요. 희론이요. 분별입니다. 말로 따지는 거. 희론을 떠날 리자 써서 이별하다 해서 초월. 그래서 언어 초월. 언어를 떠나버렸다. 진짜로 판단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단계 가면 진짜 오롯이 참나만 느끼는 상태. 참나만으로 존재하는 상태. 그럼 2단계까지만 해도 여러분 아공은 다 성취됐죠. 1, 2단계에서 아공은 다 끝났죠. 일체를 초월해서 언어의 분별도 초월해서 말로 따지는 것도 다 초월해서 참나로만 존재하죠.
그럼 3단계가 뭐가 있냐? 그럼 2단계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미랄레빠가 무집착의 밝은 마음 깨달아 온갖 말장난이에요. 희론이라는 게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초월하여 지복을 느낄 때, 모든 언어 분별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복을 느낄 때, 마음의 본질은 무한한 허공과 같이 망나니 이를 언어를 초월한 궁극의 경지라 하네. 자, 이제 3단계.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이 텅 비어 있음이 진리의 궁극적 속성이니 윤회 세계, 열반 세계 따로 없고 중생 부처가 따로 없네. 이것이 일미의 징표라네. 한맛, 3단계가 한맛이에요. 자, 일미는 이제 법공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참나를 알았죠. 그럼 참나 입장에서 온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걸 깨치는 게 일미예요. 온 우주가 한맛이구나. 바닷물이 다 한맛이듯이 온 진리의 바다도 다 한맛이구나 하는 걸 깨치면 돼서 여기서부터는 법공이죠. 4단계 뭐냐? 무수. 닦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노력이 없어진 단계가 이 4단계.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 속에 안주하는 단계. 아공 법공을 다 깨치고 그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 그래서 번뇌가 곧 지혜고 원인과 결과는 둘다 같으니 이는 자신 속에 늘 상주에 안주해 있는 영원히 안주해 있는 삼신부를 깨달음이네. 이것이 여기서는 무의라고 했네요. 무의에 이른 징표라네. 무의의 단계라는 건요, 그 다른 표현으로 무수 그럽니다. 닦음이 없어진 단계, 그러니까 노력이 사라진 단계. 그냥 공 자체 자기가 진하에 참나에 확고하게 안주해 버린 상태. 자, 아시겠죠? 이 단계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 성숙합니다. 어느 단계쯤 오신 것 같아요? 일미, 우주가 한맛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온 우주가 다 참나, 나랑 둘이 아니고 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단계고, 그러니까 온 우주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서. 내가 본래 부처니까, 닦음을 떠나서도 나는 늘 본연삼매죠. 본래 부처다 하는 걸 깨치는 단계. 이러려면은 이제 여기까지, 4단계까지 확고해지려면 이제 참나에 아주 안착해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면 선불교의 확철대오가 지금 이네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죠. 확철대오는. 아공, 법공 다 깨친 거니까. 그래서 방법은 최상승선, 몰라로 바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지혜가 성숙되는 겁니다. 선도, 선정의 체험도 성숙되지만 지혜가 성숙되고 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공을 이해하는 정도의 체험과 좀더 나아가서 이 법공을 이해하는 체험으로 나아가고 나아가서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 나는 그냥 참나를 진리를 떠날 수 없구나까지 받아들인 단계까지 가면 딱 안착이 되죠. 그냥 안착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는 곧장 공으로 들어가라는 걸 가르치는데 왜 4단계를 따로 설정했습니까? 바로 들어가면 끝이지.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이 단계를 얘기 안 해주면 예, 바로 들어가서 안착한다는 게 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진리는 바로 참나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하지만 들어가서 안주하는데 이런 단계들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시각화라든가 이런 대상을 향한 몰입법도 배웁니다만, 곧장 참나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이 수행법이 더 최상승선, 더 본질적인 선이다. 이렇게 해서 아공, 법공을 깨쳐도요, 배꼽에 불을 일으키는 에너지 수행을 닦아야, 아까 이 미라레빠 말씀대로 따르면 12년을 닦아야 에너지체를 완성하고 나서 뭐예요? 다시 이걸로 또 녹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에너지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고, 닦음 없는 경지. 그게 이제 나의 자연스러운 에너지체의 작용 또한 나의 자연스러운 참나의 작용이 돼버리는 거죠. 닦음이 필요 없는 경지까지 나아가서 그게 공으로 녹여져야 이제 그게 오지보살의 공입니다. 그래서 오지보살이 제일 잘하는 바라밀이 뭘까요? 지금 이 얘기로 힌트로 삼아서 보시면 돼요. 선정 바라밀이에요. 그 전에 닦은 걸 오지는 선정으로 싹 다시 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참나 자리에서
에너지체가 펼쳐지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정도 가야 무수죠. 그러니까 법공이라고 해도 이해가 다른 거예요. 일주보살의 법공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감정 오감을 일으키는 참나가 늘 흐르는 경지고, 오지보살의 경지 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에너지체를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참나에 안주하고 있는 경지고, 칠지보살에 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는 그런 공성에 안주하고 있는 경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하무드라로 조금이라도 성취가 있으면 다시 공으로 돌려서 녹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우리식으로는 뭐예요? 에너지체 다 만들고 나서 뭐 하셔야 돼요? 몰라 해야죠. 몰라. 그냥 몰라 한마디입니다. 이 마하무드라의 4단계는 몰라 하면 그게 참나한테 모든 게 다시 돌아가요. 회향이 되는 거죠. 이 내가 만든 성취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본래 참나덕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다 참나 겁니다 하고 참나한테 돌려버리고 모른다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구현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원래 그게 내가 억지로 만든 건가요? 참나가 원래 전지전능한 작용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능력이에요, 원래. 그거를 고생해서 결국 하나씩 하나씩 내가 성취를 해내는데,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가 성취를 했더라도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이다 하고 돌려버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거죠. 공성으로, 여러분이 뭘 성취했건 모른다 하고 공성, 참나 자리에다 다 되돌려야 되는 이유가 돌리면 거기서 다 불순물이 떨어져서 정화됩니다.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더 드러나게 되고 개발되게 되고, 그래서 참나가 자연스럽게 이런 걸 펼치는 거지 여러분이 억지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되 참나한테 결국 돌려야 되고, 그 돌리는 방법이 티벳 이 고승들은 마하무드라를 통해 돌리는 거예요. 모른다 하고 참나에 안주해서 참나만 느끼면서 내가 얻은 성취 또한 참나의 작용이라고 받아들이고, 노력하지 않고도 늘그 상태에 확고하게 안착하는 이런 닦음을 펼치는 것. 이게 마하무드라가, 그래서 공부 시작도 마하무드라지만 마무리도 마하무드라입니다. 그래서 마하무드라가 참 중요해요. 티벳 불교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요거는 1권 얘기 다시 해드린 거고, 2권 한번 혹시 또뭔 내용이 있나 한번 볼게요. 미라레빠가 계속 산 중에서 무슨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노래한 것들이에요. 노래한 것들이 많아요. 십만송이라고 하는데, 많은 노래를 통해서 진리를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산에서 홀로 수행했다고 하지만 말을 참 많이 하신 거고, 그게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또 보살도를 펴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생명에너지와 프라나죠. 기와 밀교의 3요소입니다. 환신을, 아까 환영의 몸을 만드는 3요소예요. 기와 에너지 통로, 맥이죠. 빈두는 정액을 말합니다. 그 기와 경락과 정액, 프라나, 나디, 빈두 그럽니다. 프라나, 나디, 빈두는 미라레빠가 즐겨 입는 생명의 옷이네. 에너지체를 의미해요. 이런 노래에 그냥 이런 도가 계속 나와요. 이런 유사한 게요. 서유기 혹시 보셨나요? 좀더 제대로 번역한 서유기. 보시면 서유기 노래가 다 정기신 합일이에요. 용호 합일. 그래서 그 서유기에 있는 노래만 번역해도 도교 경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소설로 보시면 안 되는 게, 거기 보면 말은 안 되죠. 저팔계건 사오정인 건다 원신갱생 에너지체 다 배양해서 하늘에 있던 신선들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수행을 했는지 막 서로 얘기할 때 나오는데, 거기 도교 용어들을 다 써가지고 그 에너지체 만드는 법을 거기서 다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 풀어놓은 게 홍의각당이에요. 서유기 한번 쳐보시면 거기 일부 재밌는 구절들, 제가 서유기보다 서유기도 그게 노래로 나와요. 서로 이제
악당들 만나 싸울 때 이렇게 노래 부르는 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에너지체 만드는 비법들이 막 소개돼 있어. 근데 미랄의 법은 좀 비슷하게 악마들을 만나서 싸울 때 악마들이 막 환영을 무서운 환영을 일으켜서 괴롭힐 때 일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인데 그게 나를 어떻게 괴롭혀? 뭐 이런 식으로 악마랑 싸우면서도 도를 노래하고 계속 진리를 노래하는 그 책이에요. 이 십만송이. 여기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마구니들과 유령들이 나타나서 막 노래를 불러서 공격해 오니까 미랄에빠가 생각할 때 이들을 마구니들도 마구니들과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내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는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거룩한 스승의 감로서와 같은 가르침에 의하면 마음의 모든 본성은 이런 언어의 유희, 그래서 희론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유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유희를 초월하여 투명한 공성이다. 공적영지를요, 티벳은요, 투명한 공성이라고 지금 자꾸 표현합니다. 요, 그래서. 텅빈 공성. 그런데 여기서 이 투명한 공성이다라고만 안 하고, 여기는 알아차림이 안 나오잖아요. 투명한 공성이다라고만 안 하고, 다른 권에 보면요, 투명한 깨달음의 공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명한데 알아차리고 있는 공성이라는 말로 참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보시면 참나 얘기한다는 거 아실 거고요. 그 투명한 공성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염라대왕이 이 마병들을 이끌고 염라대왕이 이제 그런 마병들을 마구니 병사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해치려고 해도 절대로 파괴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자리다, 참나는. 뿐만 아니라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이 온갖 공덕을 모아서 무한한 광명의 빛으로 비추더라도 조금도 더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 더 빛나는 건 아니다. 원래 광명하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부처들이 좋은 일을 다 하고 다녀도 그 자리에 있는 빛을 더 빛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일다한그 빛으로 보태줘도 이 자리를 더 빛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미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빛날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죠? 불구부정 그러죠. 공은 청정하게도 할수 없고 더럽힐 수도 없다. 딱그 말입니다. 반야심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더럽혀지지도 않고 더 영화롭게, 더 빛나게 되지도 빛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빛깔로 물드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본성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대로 남아있을 뿐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을요, 지금 미랄에파식으로만 이해해도 색즉시 공이라는 게요, 우주 만상이 본래 공성, 투명한 공성,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더 깨끗해지지도 않는, 영원한 그 공성의 작용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간단한 말을요, 이해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야심경 얘기할 때, 색즉시 공 이렇게 하면요 이 색이 원래 없는 거라든가 뭐 이제 별의별 소리 다 나옵니다. 초기 불교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헛되도다는 식으로 공을 풀고 온갖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미랄에빠한테는 투명한 공성 거기를 미랄에빠는 다른 말로 한마음이라고 불러요. 한마음 투명한 공성 이 자리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자리. 그런데 이 자리의 표현이라는 마군이건 삼라만상이건 다그 공성의 표현이다. 요런 얘기 하면서요. 내 앞에 나타난 저 귀신들과 악마들의 환영은 주객의 잘못된 사고작용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거는 환영의 뭐 구름이나 안개나 신기루 보는 것과 같다. 아, 눈이 불완전한 사람이 눈에 헛것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다. 생사윤회계의 시작을 알수 없는 때로부터 비롯된 근본 무명으로 인해 습관적인 사고, 업식이 굴러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불안정한 사념이 생겨나면서 저런 환영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거다. 조금 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마구니를 보면서도요, 저 마구니가 저렇게 나타난 거는 내 마음의 업의 작용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그 무명이 작용하기 이전에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투명한 공성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내 마음 안에는 투명한 공성이 있다.
그 자리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마군일 때문에 내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귀신이 나타나도 뭐 밤에 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무서우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귀신 또한 내 참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지금 산에서 귀신 만나고 지금 미랄레빠가 막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이론을 쭉 대승기신론이나 나온 내용들을 막 훑고 계시는 거예요. 그 투명한 참나에 내 과거의 탐진치의 그 업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뿐이다. 조금도 겁낼 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산에서 자꾸 마구니들과 유령 귀신들이 나타나요. 산에서 헛것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보시면서도 계속 진리로 그걸 이겨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깨닫고 나면 우리의 동요하는 요동하는 그 아르마리의 마음이 광명한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확실히 깨치고 나면 마음 이 동요하는 마음이 지혜 광명한 지혜가 되어 모든 선과 공덕의 원천이 된다. 그걸 가지고 일체 육바라밀을 할수 있겠죠. 또 구공을 구현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런 얘기도 하고요. 외기 한번 해볼게요. 세속의 진리는 윤회계와 열반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상계에서 보면 윤회계, 열반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계에서 보면 전체가 한 맛이다. 일미 이 얘기를 여기서 하네요. 전체가 한 맛이다. 그래서 마음법은 둘이 아니라 뭐 하나다. 참나 관점에서 보면 우주가 하나다. 현상계 관점에서 우주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원적인데 참나 관점에서 보면 전체가 하나다. 깨달은 이들은 이렇게 안 하니 의식을 초월하여 대지혜를 알며 에고의 의식을 초월해서 위대한 지혜를 알며 중생을 초월해서 부처를 바로 보며 형상을 초월하여 진리의 본질에 머무네 대자비심을 가슴에 품고 능력과 덕을 행하며 서원의 힘, 본인이 세운 자리이타의 위대한 원력의 힘을 발휘하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 위대한 보살 부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혜를 갖고 있고요. 자비심을 품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덕을 실천하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제가 이거 보다가 볼 때쯤에 우리 경전 삼일신고에 하느님은 대덕, 대혜, 대력하시다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위대한 덕, 자비와 덕을 갖추고 있고 위대한 지혜를 갖추고 있고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다는 요 메시지가 아무튼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저쪽 이 대승불교 이 미랄에빠도 대승불교죠. 금강승이지만 대승불교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격상도요. 위대한 지혜를 갖추고 위대한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서 능력을 통해서 그 자비 이 지혜와 자비를 실제로 현상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존재.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경지를 목표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2권은 좀 마음수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걸 제가 골라놓긴 했는데 글이 긴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이분이 이제 호흡법을 가르쳤다는 게 수제자가 깐뽀빠라는 수제자가 있는데 깐뽀빠는 그 당시에 하루에 한번 호흡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미랄에 빠에 재밌죠. 하루에 한번숨 쉬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으로 꽉찬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티벳 마법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1900년대 초에 외국 여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티벳 가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신혼인데 티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수행하신 분몇 년간 최초로 티벳을 연구한 겁니다. 바깥의 눈으로 그 티벳 라마들한테 직접 수행 배우면서 그래서 시각화하는 법, 텔레파시 하는 법 거기 보면 다양한 거 가서 직접 배우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거는 상징이다.
우리 이 에너지체를 만들 때 필요한 이 정액 빈도라는 거는 물질적 정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얀 정액이 흘러나왔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더 고차원적인 전기를 말한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라마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답변을 그렇게 해줘요. 하지만 그게 그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불교에서 이차돈에 목을 치니까 하얀 피가 나왔다 이런 게 정액을 상징하는 거는 원래 이차돈한테 갖다 붙일 그 말은 애초에 아니었고 그 전에 위대한 고승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거나 이럴 때 하얀 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요. 그분의 전기가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차돈 순교는 이제 어떤 불교의 대표자로서 그런 말을 뒤에 붙여준 거죠. 원래 경전에 나오는 그런 묘사는 더 높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피가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 몸에 전기를 에너지체를 배양했다는 거를 그렇게 거칠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당에서 태식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기를 배양해서 경락을 꽉 채워서 경락을 전기로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찰 때까지 차면 몸 밖으로 익어서 익은 과일이 벌어지듯이 육체가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익으면 나와요 밖으로. 그걸 이제 우화등선, 매미 허물 벗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서 우화, 매미가 날개 달린 걸 우화라고 하죠. 우화해서 등선한다. 그 금선 탈각, 금선이 매미잖아요. 매미가 허물 벗는다 해서 금선 탈각이라고도 하고 우화등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한번 변태 하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예전 신선 사상은 그거예요. 인간이 진화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수행을 통해. 이게 금강승에서도 제일 골자입니다. 에너지체 개발을 못하는 금강승이라는 거는 즉그 에너지체를 금강신이라고 하는 건요. 금강의 몸, 불변의 몸을 못 만들어내고 금강심. 아공 복공을 공부하면 마하무드라 공부하면 금강심은 얻어요. 다이아의 몸은 얻는데 온전한 다이아의 몸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왜냐, 금강신을 얻어야만 금강신의 마음을 금강심이라고 해요, 원래는. 근데 이 자체도 분명히 참나는 불변이니까 금강심이라고 억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금강승에서 추구하는 금강심은요, 에너지를 갖춘 정신을 금강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뭘 보면 아느냐? 에너지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참나를 정광명이라고 불러요. 그냥 참나는 정광명이란 말을 안 써요. 이 정광명이 사실은 금강심입니다. 그럼 정광명을 어떻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티벳 밀교상에 에너지 승강을 여기 상하단전 에너지가 승강해서 억지로 처음엔 돌리다 나중에 자연이 돌아서 상단전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몰리고 하단전에 몰리고 해서 이게 중단전에서 합일될 정도까지 갔을 때 불멸의 빈두, 불멸의 정기를 얻은 불멸의 정기를 얻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정신을 정기를 불멸의 빈두 프라나를 얻은 정신을 정광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견성에서는 정광명 소리를 못 듣죠. 그러니까 금강심, 금강신 이게 이 금강승 불교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참나, 법신, 보신, 에너지체 화신, 이 육신, 그리고 그 육신이 단순히 이 육신만이 아니라 에너지체가 물연되는 그 자유자재한 육신들, 수많은. 이걸 얻는 게 제일 골자입니다. 지금 이 육신은 어차피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삼신을 완성했다는 거는 이 육신과 같은 에너지체를 물연시켜서 마음대로 육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아무튼 티벳 불교의 금강승은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금강심, 금강승. 아무튼 그래서 미라레빠가 툭하면 계속 그 에너지 수행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린 데도요.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달리 붙다가 없고 내 마음이 불성이고 그러니까 견성을 하라는 얘기고요. 생명에너지 프라나와 나디보다 더 빠른 수행 길은 없네. 이 양반은 계속 에너지 수련에 이렇게 집착할까라고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즉 선불교 관점에만 있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불교가 주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붓다가 없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생명에너지와 나디, 즉 경락을 떠나서 이보다 더 빠른 수행길은 없네 하면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금강승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가 금강승. 그래서 금강승은 밀교 불교를 말하고, 그래서 요가 수련을 전제하기 때문에 밀교 수련은 묘가 수련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티벳 최고 고승 중에 한 분이 미라레빠를 요기라고 부르는 건요, 불교식 요가라는 거예요. 불교식 요가의 달인.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수행을 몸으로 다 성취해낸 사람. 금강승의 모든 수행을 몸으로 성취해낸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이분의 그 불교의 4대, 티벳 불교 4대파 중에 한 파가 이분 제자들이잖아요. 깍규파라고. 거기서는 뭐 부처로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분들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자, 여기 또 마무리 지어볼게요. 구도의 수행은 셋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생기행, 수호불의 생기행. 자기가 어떤 부처님에 대한 몰입이에요. 부처님을 마음에 그려서 시각화해서 그 부처님 시각화해가지고 그 시각화돼서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난 부처님이 내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알면서 견성하는 거. 이게 공부가 막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기행이에요. 막 탄생해서 공부가 일어나는 자리. 이게 첫 번째 수행이고. 이때도 일종의 마하무드라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마하무드라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그 대상에 대한 몰입을 강조한 거고요.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두 번째는 나디와 뿌라나와 빈두요. 이게 아시겠죠? 에너지체 수련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마하무드라. 이걸 다 공으로 다시 녹여내는 작업. 이게 다예요. 미라레빠가 한 수행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분의 경지는 오지보살 경지는 잘 설명하시는데 육바라밀을 닦아서 이 대승 보살로서의 청정 한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약해요. 이분 얘기 중에는 산에서 계속해서 에너지체를 배양하고 그걸 공으로 돌리고 계속 이 작업만 하고 계시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수행의 단계를 좀 아까 같이 그렇게 설명드린 이유가 육바라밀은 모르겠다고 한게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에너지체를 배양을 통해서 복공을 성취하신 분, 이런 분은 확실합니다. 손발이 없는 사람은 산에 못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불교 지식이 없으면 결코 해탈을 못합니다. 수행의 체득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본질을 결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해탈을 못하는데 수행을 안 하고는 진리의 본질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먼저 생기행부터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이 생기행을 수행하려면 먼저 좀 지식을 얻어라, 방법을 갖춰라 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생기행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생기행은 이게 도노죠, 도노. 처음 아공 복공 깨치는 자리가 생기행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체 수련하기 전에 이게 이제 마하무드라예요.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건 이때 마하무드라를 통해 참나 각성을 하건 다 어차피 생기행입니다. 아직 에너지체 수행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생기행 보실래요? 수호불의 생기행을 수행할 때면 미라레빠는 자기가 노래하면서 미라레빠라고 부른 거예요. 미라레빠는 나는 이렇게 하네. 무지개처럼 생생하지만 사실은 텅빈내 육신을 바라보네. 거기에서는 자성을 찾을 수 없나니 이렇게 하여 모든 집착을 벗어나네. 내 몸이 실체가 없다는 걸 바라보면서 육신을 몰라 해버리는 거고요.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는 텅빈 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 같네. 때문에 나는 환상도 반감도 품지 않네. 좋아함도 싫어함도 놓아버렸네. 삼라만상에 대해서도 몰라 해버리고. 그럼 뭐 참나만 남겠죠. 그래서 투명한 마음의 공은 태양과 달의 광명과 같아 한계도 없고 속성도 없네. 참나를 찾은 거죠. 투명한 마음의 공 자리는 태양과 달의 그 빛과 같아서 한계도 없고 속성도 없네. 거칠게 비유를 한 거죠. 태양과 달에. 아무튼 이 광명한 빛의 자리를 지금 투명한 마음의 공이라고 한 겁니다. 자아에 대한 나의 집착은 마음의 공성에 녹아들어 무가 되었네.
에고에 대한 집착은 마음의 공성, 참나 자리에 녹아들어서 사라져버렸네.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지고 참나만 남았네. 그러니까 아공이죠. 에고가 실체가 없더라는 걸 입증했죠. 참나의 안주함으로써. 생기행에서 여기까지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때 법공까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게 나오네요. 하는 일 모두가 진리와 하나이기에 나는 행복하다네. 곧게 뻗은 진리의 길 따르기에 나는 고무되어 있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아공을 주로 설명합니다만 법공도 이때 증득합니다. 실제로. 이 부처에 대한 시각화를 하건 마하무드라를 통해 곧장 참나 자리에 들어가서 삼라만상과 육신을 이 공으로 녹여내건 이때 이미 아공 복공을 다 깨친다. 그런데 미라레빠식 설명을 보면 꼭 생기행에서는 아공을 강조해요. 왜냐? 이 양반은 에너지체 수행이 본격적인 복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공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디 뿌라나 빈두는 어떻게 수행하나 이런 정기 그리고 맥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누가 물어보니까 여기서요. 나디와 에너지 통로와 뿌라나 생명에너지와 빈두를 수행할 때는 나는 이런 에너지 통로들과 에너지 중추, 여기 단전입니다. 단전을 명상하네. 경락과 단전을 명상하네. 육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아상은 절로 녹아버리고 다섯 가지 원소의 종자 만트라가 순일하게 무르익어. 이거는 자기 몸 안에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고 단전마다 글자를 새겨놓고 염해요. 그러니까 단전에 대한 집중입니다. 단전을 집중하다가 실체 얼굴을 보게 되네. 생명 에너지들은 한결같이 중앙 통로로 몰려들어 척추 안으로 몰려들어서요. 뚫고 올라가요. 생명점을 치네. 붉고 흰두 기운은 상단전 에너지를 남성 에너지죠. 하얀 정액, 백색 빈두. 하단전 에너지를 여성, 그러니까 피, 적색 빈두에서 이 상하단전 에너지가 돌고 도는 걸 우리는 용호 비결이라고 하죠. 용호가 돈다 그러는데 여기는 백색과 적색 에너지가 순환한다 그래요. 이렇게 순환하다가 자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즉 여기서 에서 이 양반들은 시각화로 이 수행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시각화하냐면요. 배에서 불이 타오르고 위에서 포터 같은 게 녹아서 떨어진다고 상상해요. 그래서 흰색 빈두와 적색 빈두가 그럼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중단전에서 만나서 합의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몸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중단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 로 얘기하면 용호 합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양은 상단전의 합일을 중시한다면 지금 티벳은 중단전에서의 합일을 되게 더 강조해요. 이때 지복과 깨달음 무념을 증득하게 되네. 지복 상태에서 몸 에너지체가 다 각성되고 지복 상태에서 깨어 있게 되니까 무념과 지복 그리고 그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여 의혹과 무명은 사라지네. 이때 어머니와 아들이 합일된다. 어머니랑 아들이 합일된다는 건요. 어머니는 참나 자체를 말하고요. 아들은 참나를 찾는 에고를 말합니다. 둘이 합일돼 버려요. 그러면 욕망의 응어리가 해소되면서 색과 공이 모두 하나로 녹아드네. 색즉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과 색이 하나가 돼. 이때 참나와 이런 정기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중단전에서. 그래서 정기신이 동양식으로는 정기신이 하나가 돼서 그럼 단이라고 하죠. 단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 양반들은 정광명이 만들어졌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체가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이렇게 공부했으면 이제 마무리는 뭐로 해요? 다시 마하무드라요. 마하무드라를 행할 때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운을 흐트리지도 않고 본래의 상태에서 편안히 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수련도 멈추고 다 내려놓고 그냥 몰라하고 참나에 귀의할 뿐이라는 거예요.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죠. 참나 자리에서 안주하네. 그러면 공의 경지, 텅 빔의 경지에서 지복의 경지에서 무념의 경지에서 삼매에 머물면서 쉬네.
이때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러면서 이제 대지혜가 출현할 때의 황홀합니다. 이때 이제 보세요. 자, 에너지 체까지 다 개발했어요. 다시 참나에 몰입해서 참나 언어를 떠나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참나 안에서 쉬면서 내가 만든 이 에너지 체까지 모두가 본래 참나의 작용임을 깨치고 어떤 노력도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내가 된 거죠. 그 내가 얻은 수행을 다 소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위대한 지혜가 출현하죠. 이 지금까지 모든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얻은 모든 지식은 내면의 마음을 탐구한 결과라오. 따라서 나의 직견은 곧 진리의 가르침이요. 내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나는 항상 경전과 함께 있는 셈이요. 늘 참나와 함께 하니까 참나로부터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나는 경전을 떠날 수가 없다. 모든 현상계는 마음의 표현이요. 법공을 말합니다. 마음 자체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스승이요. 이걸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이런 에너지 수행 모든 걸 거쳐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확고하게 깨달았다. 법공을 이렇게 깨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산에서 12년 이상 수행하면서 결국 에너지 수행까지 해서 뭘 깨치신 거예요? 법공이요. 그러니까 우리 학당에서 혹시 태식 뭐 수련이나 단학 수련을 하시더라도 법공, 아공, 구공을 깨치는데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련을 통해서 참나를 더잘 알고 그리고 이 참나와 현상계의 관계를 더잘 이해하고 육바라밀을 더잘 펼치시는데 활용하는데 이용하신다면 단학 공부가 제대로 쓰인 거고 몸이나 하나 더 만들어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자. 이건 장생불사 해보자. 신선세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원만한 깨달음이 못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오지까지 못 가요. 그 아래 아주 저열한 단계에 머뭅니다. 그래도 이분이 제일 대단하다는 건 처철하게 자신의 에너지체 수련을요, 법공으로 승화시켰잖아요. 공으로 딱, 마무리를 마하무드라로 해서 공성 하나를 더 이해한 것뿐이었다. 이걸 가지고 중생구제까지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구공, 그래서 구공도요, 결국은 칠지보살 가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일지보살부터 이해는 시작되지만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결국 칠지보살 가야 됩니다. 아까 이 법공도요, 일주보살부터 알았지만 오지보살은 가야 지금 색즉시 공이라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공에서 색이 나온다는 말을 이렇게 몸을 만들어낸 사람이라야 말할 수 있죠, 제대로.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하는 칠지보살 가야 청정환신을 얻은 그 경지에 가야 진정으로 이제 내공 안에 육바라밀이 있더라 하는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공도 그렇게 원만하게 하려면 높은 경지 가야 되듯이 법공도 여러분 법공도 오지보살이 끝은 아닙니다만 색즉시공을 정확하게 하나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오지보살은 가야 그 경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법공에 대해서. 일단 그래도 한 달이 걸쳤다는데 안심하시고 더 제대로 알려면 또 닦은 만큼 그 경지는 끝이었구나. 이것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짐작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 이해 못 해요. 선불교 공부하신 분들 미라레빠 글 이해 하나도 못 합니다. 아니, 화두만 잡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생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요. 에너지체? 에너지체가 뭐가 중요해? 선불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신이 보신이고 하신이지 따로 뭐가 있어? 벌써 대화가 안 돼요. 이분들의 이 경지는 또 다른 경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